인터넷 면세점을 통해서 샘소나이트 가방, 백팩 아니면 뭐 아메리칸 투어리스터 이런 거 이렇게 한 10몇만 원 하는 거를 할인받아 가지고 한 6만원, 8만원, 10만원 안짝으로 사서 쓰고 그랬는데요. 쓰던 백팩이 좀 많이 낡아지고 또 이렇게 막 떨어지고 그래서 고민 했었고요. 사실 이번 대만 여행 때도 뭔가 하나 가방을 새로 살까 하고 궁리하다가 그렇게 돈 10만원씩 하는 가방이 아깝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 그냥 나갔었고, 대만 여행 중에 이제 샤오미 매장이 있어서 매장에 들러서 같이 이렇게 둘러보다가 샤오미 가방 백팩을 하나 샀어요. 국내에서도 직구로 팔죠? 그래서 살 수 있는 가방인데, 일단은 가방을 더 싸게 준 건 아니고, 이 가방 자체 가격이 얼마였더라? 이거보다 더 싼 것도 있었어요. 2만원짜리. 근데 요거는 3만원짜리 가방. 근데 뭐 생긴 게 나름 뭐랄까요? 학생들만 쓰는 거 아닌 직장인들이나 뭐 그런 좀 어른들이 써도 될 만한 그런 스타일이라서 좀 더 세련돼서 이걸로 샀고요. 전 사실은 뭐 예쁜 것도 예쁜 거지만 기능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수납 공간들이나 활용도가 높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, 이번 한 일주일 동안 쓰면서 보니까 가방 가격도 낮지만 뭐 모양도 괜찮지만 수납 공간이 너무 좋아요. 일단 앞쪽 포켓 있고 그 안에 작은 포켓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요. 그 다음에 이렇게 사이드, 전면 사이드에 포켓이 두 개가 있는데,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지퍼 수납 공간이 있고, 여기 이제 안경 그림 있는데 여기 아마 안경 같은 거 넣을 수 있나봐요. 그래서 이렇게 이 사이즈로 있습니다. 그리고 반대편에도 수납 공간이 있는데, 저는 여기가 뭔진 모르고 그냥 지갑 넣고 혹 배터리 넣고 그랬거든요. 알고 보니까 이게 방수 재질이라 세면도구 같은 거 넣고 다닐 수 있게 되어 있는 거라고 아는 분이 설명 주셨습니다. 안쪽 수납 공간도 굉장히 많죠. 예, 앞에 지퍼 부분도 있고 포켓 있고 또 자잘한 포켓들 있고, 노트북 정확히 몇 인치까지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13인치 쓰면서 충분하게 이렇게 케이스까지 파우치까지 넣을 수 있으니까 14인치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요? 여기 이제 패드 같은 거 넣을 수 있는 공간이고, 그래서 일단은 수납 공간이 굉장히 많고요. 또 중요한 건 여기 이렇게 뭐 플라스틱으로 된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카본인가? 이렇게 프레임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가방이 보통 이런 게 숨이 죽는달까? 무너지기가 쉽은데 모양이. 근데 여기가 이렇게 아치를 만들고 있으니까 가방 모양이 틀어지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일단 가볍고 수납 공간 많고 일단 저렴하고 예쁘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제 고가 제품들 사지 않게 될 것 같아요. 그냥 제 생각에는 샤오미 계속 이 시리즈를 이후로 연이어서 소비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. 저렴한 가격에 쓸만한 가방, 백팩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저는 이걸 권하고 싶습니다. 아시죠?